안녕하세요, 현빈입니다. 지금부터 영상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기분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오랜만에 에스콰이어와 같이 촬영을 해서 또 기분도 좋고, 오늘 여러 가지로 컨셉도 그렇고 다 마음에 들게 잘 또 찍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노래. 앤 마리인가요? 앤 마리의 2002 맞죠? 네, 그 노래를 최근에 좀 들은 것 같습니다. 새로 생긴 취미는 아니요, 없는 것 같아요. 새로 생긴 취미는 없고 그냥 다음 작품 때문에 오랜만에 요즘에 또 승마를 하고 있어서 재밌는 경험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4년 됐구나. 어디가 있을까요? 물론 이태리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스팟마다 느낌들이 다 달라서 뭐 베니스도 그렇고 피렌체도 그렇고 밀라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조금씩 다른 재미들이 있어서 좋았던 여행지라는 기억이 좀 있고요.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좋은 것 같아요.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좋아합니다. 아, 알 것 같아요. 백만장자의 첫사랑. 사랑한다, 사랑하지 않는다. 이거 때문에 알았어요. 시크릿 가든. 아, 만든 없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.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. 오, 네. 그 입었던 트레이닝복 4개의 버전이 다 저희 집에 있어요, 지금도. 네, 제가 소장하고 있어요. 이거를요? 아니요, 저는 안 입습니다. 아주 지겹게 입어서. 네, 그냥 소장하고 있어요.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, 또 이거를 오늘 촬영할 때도 계셨던 스타일리스트 분이신데 같이 만든 그 트레이닝복이어서 지금도 잘 소장하고 있는 의상입니다. 이게 최선입니까? 참 많이 썼던 대사죠. 아,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. 그 다음에가 뭐였지? 어?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지? 아, 삼천갑자 동방사 칙칙갑. 네, 못 맞췄네 이거. 삼천갑자 동방사 맞아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듬이 있으니까. 네, 뭐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쉽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. 소수로 즐기는 치맥 vs 다수로 즐기는 치맥. 이건 두 개 다 좋아하는데 하나만. 왜요? 왜 그래야 돼요? 밸런스 안 하면 안 돼요? 그러면 소수로 즐기는 치맥 하겠습니다. 모르는 사람 챙기기, 모르는 사람한테 챙김 받기. 이거 두 개 다 불편할 것 같은데. 모르는 사람한테 챙김. 모르는 사람 챙기겠습니다. 야, 림철령으로 군생활 vs 리정혁으로 군생활. 전 리정혁으로 군생활 하겠습니다. 여러모로 정혁이가 그래도 조금 더 편한 군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, 네, 추측을 해봅니다. 뒤가 화려하잖아요, 정혁이는. 네. 전 파리치 하겠습니다. 그래도 원때보단 투때 썼던 걸로 가겠습니다. 네, 기억나요. 우선 전에 찍었을 때랑 또 조금은 다른 컨셉, 그리고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대가 되고, 늘 재밌게 찍었어서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팬미팅 못한 지가 오래됐네요, 코로나 때문에.
이 화면 안에서 팬미팅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새록새록한 것 같기도 하고 만난 지 오래된 기분이 또 드는데 그래도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났고 공조투로 극장에서 오랜만에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하얼빈이라는 작품을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교섭도 이제 여러분들을 조만간 아마 찾아갈 테니까 이렇게 팬미팅처럼 가까이서 팬미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또 관객으로 배우로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에스콰이어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지금까지 현빈의 영상 인터뷰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